안녕하세요. 정동윤입니다. 저는 지금 김포공항에 이제 출국을 하러 갑니다. 뭐 때문에 가냐면은 일본 팬미팅을 하러 가는데, 아니 사실 제가 아침에 너무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제가 사실 이제 BH에 들어와서 거의 공식적인 처음 스케줄인데 정신없는, 그래서 우리 매니저님하고도 아직 좀 어설아가지고. 아,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에티오피아를 갔다 왔습니다. 그 봉사활동을 하러. 근데 이제 10박 11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긴 여정이었는데, 뭔가 2박 3일 이러니까 짐을 길게 챙기기가 뭔가 왠지 약간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렇잖아요? 매니저님? 그렇죠. 아, 72시간 뒤에 다시 돌아오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점검을 제대로 안 하고 온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가는 길 따로 챙길 게, 왜 이렇게 뭔가 다 놓고 온 느낌이지? 이랬는데 이거 녹화 안 되면 진짜 웃기겠다. 농담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렉이 돌았어요. 원래 이맘때 한국도 그 벚꽃이 많이 피거든요. 보통은 중간고사 기간에 많이 피는데, 항상 대학교 다닐 때는 그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왜 벚꽃을 즐기지 못했을까. 근데 이제 시기를 알았거든요. 3월 말에서 4월 초야. 근데 즐기려니까 내 시기를 아니까 또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학교 다녀가지고. 근데 일본 가면 벚꽃이 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국이랑 조금 상황이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벚꽃 피는 게 좀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날씨만 맑고 좋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랜만에 팬미팅 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떨립니다. 무대가 약간, 카메라는 이제 친숙하잖아요, 배우니까. 근데 무대가 조금 아무래도. 근데 공연을 하면은 후딱 지나갈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 이게 정신 없어가지고.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곧 비행기 뜹니다. 비행기 떠서 이제. Welcome aboard Korean Air. This flight is bound for Tokyo Haneda International.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상 없는 거죠? 마석이 아니어 사람들의 좌석이 지금. 약간 열기 이제 느껴지는데. 반팔 입고 이제 큰일났다. 반팔로 갈아입어야 돼. 아니 덥다 그래가지고. 근데 한국이 출발할 때 추운 거예요. 3도 4도. 근데 여기 오니까 거의 약간 초여름 날씨 정도. 비행기 식사를 하셨어요? 안 먹었습니다. 일부러 다 드셨어요? 다들 안 드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좀 깨달은 게, 무대 공포증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내일 해요. 무대 공포증. 네네. 처음보다 진짜 많이 들었어요. 원래 잘. 그러니까 큰 깨달음 정도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잘못 부르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준비를 해서 예의를 갖춰줘야 돼요. 팬분들을 모시는데 너무 대충 해버리면 최선은 다해야 돼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하겠습니다. 달라요? 너무 맛있어. 기름이 내.
편입하실 거예요? 떡을 좋아하는데 찹쌀떡 안 먹... 지금 배불러가지고 하나 쿄와 오스스메와 난데스카 뭔지 아십니까? 그거나 쿄와 오스스메 오늘 추천 메뉴는 뭡니까? 시오 타이오쿠 데스 하나 몇 가지밖에 몰라요. 그리고 또 그 일본의 자판기가 유명하잖아요. 음료 한번 보는데 다 익숙한 것들. 옆에는 뭐예요? 귀엽게 생긴 애 제가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요? 이거 맞아, 밀키스 저거... 같은 건가? 아... 소다 맛 뭐, 안바사? 안바사? 필요하신 거 있습니까? 번호 없습니다. 지갑을 안 찾아왔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작다. 완전 쬐끄만해. 와 진짜 귀엽다. 영어 타봤어요? 대구에 자 말씀드릴게요. 대구에 3호선 트램이 있어요. 3호선. 이렇게 작아요? 이거보다 훨씬 크죠. 이거는 면량 뭐 이러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 여러 개 몇 개 한 세네 개 아 이게 감성이 이게 좋네. 일상을 체험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도에 미타센고 이용의 方은 乗り換えです.発車します.お捕まりください. 한국에서 이맘때 벚꽃 딱 구경하러 갔어야 되는데. 次は西ヶ原4丁目. 이 다음이에요? 다음 느낌이 어떠냐면 여기가 어린이날 어린이 대공원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약간 낙산공원 같기도 하고 언덕 올라가는 게. 아 바보 계단이다. 바보 계단? 응. 왜 바보 계단? 바보처럼 걷게 되는. 이스라엘 H. 약간 넓이가 애매해가지고 하나 가기에는 좁고 두 개 가기에는 넓고. 나는 적당 계단 같은데. 잘해 기는 건. 아니 긴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한데. 올라가는 길은 약간 석촌호수길이잖아요. 올라가서 어떤지 한번 볼게요. 네. 아, 여기 좀 바보 계단이다. 여기 완전 바보. 서울숲이다. 서울숲. 이야 분위기가 방 없는 반포한강공원 아니면 서울숲. 공원 좀 달라요. 맥주 먹고 회도 있고. 진짜? 아 회도 있어. 일단 맥주 아사히 맥주 많이 먹고 오늘 우리 날 잡았네 완전. 그러네. 그냥 크레페였어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그냥 크림이. 이거 완전 생크림 수프네. 근데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준다고. 먼저 먹어봐도 되나요? 그럼요. 어떤 맛? 맛있어요. 레몬 추잉 캔디 아시나요? 레몬 추잉 캔디. 그 맛이에요? 새콤하고 달콤한. 추잉캔디 아시죠? 레몬 맛. 아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 손은 들어봤어요. 오롱차 먹겠습니다. 아이스. 아, 비닐을 없죠? 없죠. 진짜 맛있어.
먹어봐. 야. 나왔을 때 많이 그런 게 있어. 넘길 때마다 이제 아주 느끼해 가지고. 내일부터 출발 12시에 숙소에서 12시 출발이야. 메인이 안 나왔다고요? 메인이 이게 메인 아니었어요? 잠깐만 실수했다. 메인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실수다. 나도 다 먹어버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은 있어, 제 생각에 3시간 코스였던 것 같아. 원래 그 정도 먹어야. 메탈리카 여기 앉았대요. 와 대박이다.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이걸? 약간 짭짤하고 견과류 그 맛 나죠? 아몬드 약간 그런 비스타치오 같은 그런 느낌. 뭔가 견과류 느낌. 카이카야. 카이카야 맞다. 차이는 안 나는데? 이거 다 먹어야겠다. 이거 진해지면. 오, 낭만적이야. 약간 80년대의 추억.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당일이 됐습니다. 아 사실 어제 너무 정신없이 하루를 꽉 채워가지고 그냥 후다닥 이렇게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공연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컨디션은 푹 자가지고 되게 좋은데 빨리 이제 잠에서 깨서 정신 차려서 이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실감이 안 나네요. 사실 저 이제 그러니까 무대에 살짝 이제 긴장하는 게 있어가지고 떨릴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공연 시작까지 한 5-6시간 남았잖아요.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잘하고 싶어요. 노래는 어떻게? 노래요? 네, 자신 있으신가요? 노래 또 이제 제가 또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가수 출신이세요? 아니요, 아무튼 잘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선택한 노래들이 일본에서 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들 유명한 노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실 거니까 잘하고 싶습니다. 잘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따가 네 미야자키 씨한테 줘. 왜냐면 구속이 130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근데 이거 그래서 엄청 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큰 소리 내기 게임이고요. 이거는 이제
못다 이 말이죠?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